고 김종학 감독과 많은 작품을 함께했던 송지다 작가가 고인의 빈소를 찾아 배우 김희선을 위로했습니다. 송지다 작가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다녀왔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고 김종학 감독의 빈소를 다녀온 소감을 전했는데요. 힘없이 앉아있던 신의 연기자들 때문에 마음이 아픕니다. 두 개의 녹화를 간신히 마치고 온 희선 씨, 그렇게 구석에 있지 말아요 라며 김희선을 비롯한 출연 배우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했고요. 더불어 신의 출연료 미지급 소송 내막을 언급했습니다. 힘든 촬영장에서 감독님을 유일하게 웃게 해줬다는 은수, 이름 없는 스텝이나 신인 연기자들이 자신들만으로는 힘이 부족하다고 이름 있는 누나가 우리 힘 좀 되어주세요. 그래서 고소장에 이름을 얹어주었던 내막을 제가 압니다. 김희선의 신의 소송 대상이 김종학 PD가 아닌 제작사였다며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출연료 미지급 논란이 불거진 드라마 신의는 지난해 10월 종방한 24부작 드라마로 100억 원대 제작비를 투입했으나 시청률은 평균 10% 초반대에 그쳤는데요. 김종학 PD는 경제적 곤란에 빠졌고 출연료는 미지급 사태로 번졌죠. 이에 신의 출연 배우들은 지난 2월 제작사 대표를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고소했으며 김종학 PD도 함께 조사를 받았습니다. 송진아 작가의 소신 발언으로 김희선이 고 김종학 PD가 아닌 제작사를 상대로 스태프와 조연 배우들과 함께 민사소송을 진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욱 안타까움을 전하고 있습니다.